있고 또 하나는 립으로 하는 리피치카토가 있어요. 네. 처음 피치카토와 리피치카토의 음향적인 색깔이 조금 달라서 그두 개를 나누는데요. 처음 피치카토는 공기의 발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. 혀가 어떤 발음을 했을 때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피치카토는 기음을 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짧은 음으로 이런 식으로 혀로 발음을 하면서 내는 거를 텅 피치카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치읓이 들어가는 발음, CH 발음이 들어가는 게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치로 한번 발음을 해봤고요. 자음을 달리해서 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. 차 발음. 이거랑 약간 배음 소리가 다르게 나거든요. 립으로 하게 되면 네.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. 두 가지 모두 공기의 압력을 순간적으로 세게 냄으로써 짧게 짧게 나는 피치카토를 말합니다.